요즘 스페인에서 유행하는 데이트 방법. 오, 궁금해. 메르카도나라는 슈퍼마켓 브랜드가 있다. 주로 스페인, 포르투갈 쪽에 많음.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쓰는 데이트 방식은 파인애플을 거꾸로 세워서 카트에 넣고 돌아다니는 것이다. 에? 어서오세요. 자, 오늘 조카탐 경매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땅땅땅. 조카탐 정상화 시작. 네, 1,000원 나왔습니다. 1,000원 나왔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1,000원. 또 1,000원 나왔습니다. 아, 5,000원! 아, 시작! 렛츠 고! 조카탐 멘트마저도 경매 돌리는 거야? 김덕지, 조금 무섭다. 넘어가요. 태연님, 지금 뭐 하세요? 이게 뭐야? 뭐야? 아니 뭐 자동차를 만드셨어. 뭐 어떻게 하신 거야? 아 근데 이거는 PT쌤도 인정 아니야? 나도 한 번만 타보고 싶다 하면서 타실 것 같은데. 아 회원님, 아 이러시면 안 돼요. 아, 일단 저 한 번만 타보면 안 될까요? 어떻게 타는? 넘어가요. 가슴 큰 여성은 자신을 보는 시선을 다 안다. 남자들은 무의식적으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슴 보고 있구나를 시선으로 다 알 수 있어요 라고 하길래 나도 그거 나도 알아. 머리가 벗겨져 있으니까 지금 내 이마 보고 있다. 아, 지금 내 이마를 보고 있다는 거 금방 알거든 이라고 했더니 갑자기 죄송하다고 한다. 근데 그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 아닐까? 사실 보고 싶지 않은데 막 빛이 반사가 돼서. 카카오에서 공개한 나이별 많이 쓰는 말. 나 10대. 정색. 흰. 귀여워. 메롱. 야. 아 귀여워. 20대. 똥. 죄송한데 똥이 대체 왜 나오는 거야? 아니 뭐지? 배고파. 포옹. 히히. 수줍. 아주 세상이 꽃밭이지. 30대. 박장대소. 박수. 헤헤. 술. 후덜덜. 술은 뭐. 40대. 수고했어. 최고. 그래. 힘내. 맞점. 오. 근데 대체 20대 똥은 대체 왜 들어간 거야? 나 이게 제일 이해가 안 가네. 신기해요. 약간 20대를 부정당한 느낌이랄까. 넘어가요. 모래로 만든 사실적 동물. 아 무서워. 우와 뭐야 개쩔어. 우와 강아지다. 잘 만드셨다. 와 손톱까지 완전 세밀해. 야 이건 진짜 길 지나다니면 모르겠는데? 그냥 황소인 줄 알 듯. 똥 쌌는데요? 아이 뭘 똥을 싸요. 이거 모래잖아요. 안도니 바스타리카 작가가 만든 작품입니다. 색깔은 석탄 같은 자연의 무해한 재료만 사용했다고 하네요. 근데 진짜 밖에 있는 사람들 모래사장 걷다가 깜짝 놀랐대요. 진짜 사온 줄 알고. 한국에서도 이런 축제 하지 않나요? 그 부산이었나? 해운대 모래축제 맞네. 맞아 맞아. 이거 있었던 걸 기억해. 세상에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넘어가요. 어느 배달부에 끝내주는 서비스 정신. 쿠팡 중에 맘서치에서 블루아카이브 세트 시키신 분 배차받으면 비대면 배송 문자 이렇게 남겨드려요. 선생님, 흥신소 시스트 에잇 대표 니쿠 하치마 아르야. 우리가 열심히 튀긴 치킨을 배달하니 지금 문 앞에 두고 갔다고 하니까 얼른 가져다 맛있게 먹으라고. 센세한데 환상을 심어주는 아루네. 아루짱 돈 없다더니 이제 맘터 가서 치킨 튀기고 있구나. 젠장. 만일 배달 중에 문제가 생겨서 지연되어 전화를 걸면 컬러링으로 언웰컴 스쿨. 아 상상 간다. 대충 아루 표정에 전화 받고 있는. 일본인이 직접 만들어 먹는 돌솥 비빔밥. 아 벌써 새해. 돌솥 비빔밥을 해먹기로 한 일본인. 어? 아 갑자기 왜 돌을? 당연한 수순으로 강가에 가서 돌을 하나 집는다. 뭐 하려는 거지? 적당한 위치 표시를 해준 뒤 적당히 갈아주면. 진짜 돌솥을 만들었네. 와 근데 진짜 열 전도율은 개쩔겠다. 계속 뜨겁게 먹을 수 있을 듯. 근데 브루스타로 데펴서 지글지글 끓는 소리가 나. 진짜 맛있어 보여. 제육까지 넣었네. 키야. 넘어가요. 요즘 스페인에서 유행하는 데이트 방법. 오 궁금해. 메르카도나라는 슈퍼마켓 브랜드가 있다. 주로 스페인, 포르투갈 쪽에 많음.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쓰는 데이트 방식은 파인애플을 거꾸로 세워서 카트에 넣고 돌아다니는 것이다? 에? 왜? 데이팅 앱 자체가 불신이 생긴 게 가장 크며 매칭이 되어도 상대방이 너무 멀리 살아서 보기도 힘들다는 이유로 염증을 느껴서 이게 유행이 됨. 진짜 파인애플을 이렇게 들고 댕기네? 아 여기선 이미 이렇게 유행을 하고 있구나.
I love pineapple. 옷을 이렇게 입고 다니시는 분도 있네. 매칭이 되려면 서로가 서로의 카트를 가볍게 들이받는 것으로 동의를 표. 우와 신기해. 너무 신기한 문화야. 데이팅 앱도 멀리하고 디지털 디톡스도 하면서 실제로 가까이 사는 사람과 데이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행을 타고 있다. 근데 진작 이게 조금 더 건강한 만남 아닐까? 목적도 서로 확실하고 서로 얼굴도 확실히 볼 수 있잖아. 근데 진짜 파인애플 사고 싶어서 산 사람은 조금 오해를 받을 수도. 난 정말 파인애플 먹고 싶어서 간 건데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순 있겠네. 뭘 바로 스페인 마트 가야겠다야. 어휴 정말. 자취방 흑백 사진 논란. 오피스텔 청소했다고 친구한테 자랑했더니 흑백 필터 왜 씌웠냐고 물어본. 뭐야 이게 왜? 아니야 안 씌웠어. 에? 이게 방이라고? 이게 흑백 필터를 안 씌운 거야? 이거 흑백 필터 씌운 거 아니야? 인테리어 고를 때 전부 직접 골랐어요. 와 이 사람은 진짜 그레이 성애자인가 보다. 과거 회상신 아님? 대충 짱구 아빠 부금짤. 아 신기하다 진짜 눈을 속이네 그냥. 넘어가요. 최초로 권장 맞게 된 일본인. 지난달 1일 여대생을 성폭행 한 혐의로 싱가포르 법원에서 징역 17년 6개월과 그래 이 17년도 너무 짧아. 태형 20대를 선고받은 일본인 미용사 A씨가 항소를 포기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형은 사는 동안 언제 맞을지도 모르고 당일 통보 후에 형이 집행된다고 한다. 야 이거 너무 좋은 형이네. 항상 발발발발 떨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얼마나 통쾌 유쾌 상쾌해. 태형 집행자는 무술 유산자로 도움닫기를 하면서 최대 시속 160km? 와 근데 난 찬성이야. 남의 인생을 그렇게 해한 자는 본인 인생도 해를 당한다고 생각해야지. 만약에 상처 부위가 찢어지거나 출혈이 심한 경우 상처를 치료 다시 나무술을 한다고. 그치? 넌 평생 맞아라. 넘어가요. 탈 것을 팝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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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 어 재밌겠다. 우와 본인이 돌고래가 되네 완전. 우와 디자인도 짱 멋있어. 상어를 꼭 닮은 독특한 외형의 보트 시브리처가 누리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잠수함의 기본 모델 가격은 $48,000. 와우 진짜 비싸. $48,000 얼마냐? 6,300만 원. 와 진짜 비싸. 와 진짜 웬만한 차 중형 차 세단값 아니냐? 근데 이런 건 면허 안 필요한가? 면허 같은 거 필요할 것 같은데. 저거 타려면 동력 수상 레더기구 조종 면허가 있어야 해요. 아 대박이다. 인천공항 탄피 반입하다가 걸린 외국인 탄피를 반입해? 우와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야씨 한두 개도 아니야. 뭐가 이렇게 많아. 야 소쿠리츠 있잖아. 뭐야? 어? 얘는 사실 탄피 모양 벨트라고. 근데 공항 검색대가 진짜 탄피인 줄 알고 저 묶여있는 벨트를 다 하나하나 분해해버리고 저거 가져온 외국인 겁무남. 야 근데 이건 오해할 만하지. 누가 보면 기관총 따로 가져온 줄 알겠다. 심지어 허리춤에 있어. 그럼 더 수상해. 와 간도 크다. 이걸 끼고 갈 생각을 하다니. 넘어가요.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상황. 너무 더워서? 첫 번째,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면서 도로에 차가 없어지기 시작함. 두 번째, 낯선 노란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살짝 고압적이면서 단호한 어조로 자꾸 지하 대피소 같은 곳으로 가라고 말아. 아 이건 한국인만 알아볼 수 있는 거잖아. 이거 민방이잖아.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안내에 따랐더니 웬 군인들이 있고 총으로 무장한 병력들도 돌아다님. 갑자기 노스코리아와 김정은 그리고 핵이 생각이 나면서 등골이 서늘해지고 있는데 같이 대피해 있던 한국인들이 자기들끼리 속삭이거나 혼잣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됨. 아 더워. 아 진짜 더워. 아 더 죽겠네. 한국말은 잘 모르지만 자기들끼리 속삭이면서 하는 말 중 더워 라는 말은 이상하게도 귓구멍 속에 콱 하고 막힘. 와 쟤 외국인 입장에서는 진짜 공포 아니야. What the 아 더워. 외국인들 입장에선 얼마나 무섭겠어. 그럴만해. 넘어가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주간 카페 탐방. 잠깐만. 아 여러분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 여기까지.